다시 한번 재정비 돌입. 됐어. 자, 이제 고. 예? 아무리 많이 와도 계속 하시면 돼요. 예. 구멍만 없죠? 없어. 이제 전혀 없어. 전혀 못 들어가. 아, 됐어. 전혀 못 들어가. 말벌 퀴치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전문 퀴치반들도 한 번 더 경계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녀석들. 원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, 처음에? 원래는? 아, 털보 말벌은 네. 워낙 집단적으로 덤비기 때문에 저거는 난 털보 말벌이라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. 와. 우선 말벌이 들어드는 입구를 사수하는 것이 급성. 어림잡아 보아도 엄청난 크기. 나방 같아요. 무작위로 덤벼드는 벌떼 속에서 맨손으로 해체 작업에 돌입하는 악찬 소리. 그리고 쉼 없이 튀어나오는 벌떼들. 계속 나와요. 잠자리채를 돌리고 돌리고. 조금 우스꽝스러워도 이만한 기술이 없습니다. 눈 떠도 돼요? 잠자리채에 걸린 벌들은 재빨리 통에 담아내는데요.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독을 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. 둘, 뒤집어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자, 이제 소탕 작전 막바지에 돌입합니다. 비닐을 나중에 놓지? 뭐예요? 애벌레. 부활을 앞둔 애벌레들, 서둘러 퇴치하지 않았다면 모두 숨죽이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. 애벌레 가득한 벌집까지 그대로 사수하고 나면 퇴치 작전은 무사히 성공입니다. 허우민 토종 벌통, 내년엔 좋은 꿀로 가득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. 괜찮아요. 저 발이 던져 놓지 마세요. 괜찮아. 안돼. 아이, 그 벌떼 습격 때문에 제작진 체면 말이.